네, 안녕하세요. 관악기 전문 수리사 전동원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단체에서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를 좀 많이 이렇게 수리로 맡겨주셔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몇개 이제 랜덤으로 뽑아서, 이제 간단하게 점검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3월 27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서 색소폰 리페어과가 신설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1년 코스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색소폰 리페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트럼펫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클리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슬라이드 관도 한 번씩. 네, 슬라이드 안쪽을 한번 닦았으면은 이제 겉부분도 이렇게 한 번씩 클리닝을 해주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세척 작업이라기보다는 점검하면서 이제 가볍게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고요. 피스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상이 없어서 일단 이대로 오일만 새롭게 다시 주입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기본적인 점검하고요 이제 그리스라든지 그리고 밸브 오일을 새롭게 주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깔끔하게 좀 닦아 주는 게 외관상으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트럼펫의 기본적인 점검을 했고요. 그러면은 다른 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색소폰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점검을 할 거고요. 네, 보통 이렇게 악기 점검할 때는 먼저 소리 낼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 내려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나사가 풀린 게 있는지 아니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솔샵 키 같은 경우는 잘 닫히고 여기 나사가 좀 빠져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나사가 좀 튀어나와 있죠? 여기. 보통 이제 나사가 이렇게 풀려 있는 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비스키인데요. 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끼 파밀에 눌렀을 때 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를 딱 눌렀을 때 비스키가 완전하게 안 닫히고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밸런스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살짝 덜 다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부분이죠. 아까 전엔 덜 다쳤는데, 일단은 잘 다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손 키 눌렀을 때도 잘 다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비스키도 잘 다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점검을 하고요. 제가 한번 불어보고, 문제 없으면 다른 거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클라리넷을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기본적인 점검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상에 이렇게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키가 잘 덮여 있는지 안 덮여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지금 2학기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 트릴 키두개 보이시죠? 여기 맨 밑에 있는 E 플랫 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키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좀 쏠려 있는 키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게 만들었고요. 네. 이제 아래관 같은 경우도 이제 키 밸런스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조정을 해줍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도랑 C키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꼭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잘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소리 낼때 특히 이제 레지스터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눌렀을 때 조금 그 음이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결합을 해주고요. 위에 관이랑 아래 관을 결합을 한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꼭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클라리넷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악기에 비해서 키 상태가 좀 좋네요. 좀 광택이 좀 많이 나 있죠? 좀 최근에 산것 같습니다. 네. 네, 클라리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G샵 키인데요. G샵 키 나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네,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사가 튀어나와 있네요. 저도 예전에 악기 수리하기 전에 한참 연주했을 때는 제 악기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좀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래칸 같은 경우는 코르크가 붙어 있어야 될 부분에 코르크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코르크가 없기 때문에 열리는 게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코르크가 붙어 있던 부분에 본드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요. 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코르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전체 수리할 때는 키를 다 떼어내고 코르크 작업을 따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점검하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키를 전체적으로 떼어내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볼 악기는 유포늄이 되겠습니다. 네, 3버튼 유포늄이고요. 금관 악기 확인할 때는 이 슬라이드가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꼭 하고요. 슬라이드가 안 빠지면은 침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꼭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스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피스톤이 좀 무거워요.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특히 2번 밸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느리죠.
3번 같은 경우도 살짝 뻑뻑한 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피스톤이 좀 뻑뻑하고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은 네. 밸브 오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의 손에 묻어 나오지가 않네요. 네, 이런 상태에서 악기를 쓰면은 연주 자체도 잘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은 엄청 깨끗하지만 이런 안쪽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쪽을 좀 클리닝을 하고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거즈로 클리닝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많이 묻어나오죠? 이물질들이. 네, 일단 클리닝만 해줘도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도 움직임이 안 좋으면은 이제 별도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네,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관 안쪽도 청소를 해주고요. 네, 피스톤을 이제 넣을 때는 그 순서가 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잘 확인을 하고 넣어야 됩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잘 맞춰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2번 밸브 아까 전에 엄청 뻑뻑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죠? 네, 슬라이드 그리스를 바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제 넣으면은 이렇게 밖으로 세워넣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포늄 점검은 다 끝났고요. 네,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트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슬라이드를 이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뭔가 움직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안쪽을 클리닝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평행에 맞는지, 이 안쪽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수평이 맞아서 이렇게 올바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롬본 그 청소하는 이긴 로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슬라이드 안쪽을 청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움직임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안쪽 깊숙한 곳까지 청소를 해주고요. 네, 아까보다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악기들 중에서 몇개 랜덤으로 추려서 기본 점검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목관, 금관, 장르를 뛰어넘어서 관악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악기 수리에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